뭐야, 바로 들어오네? 완전 바로 들어오네. 안녕, 멜로디. 뭐딩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, 데뷔 무대를 가진, 솔로로서는 신인 가수. 허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무대 봤어요? 무대 봤어? 나 오늘 진짜 떨려 죽는 줄 알았잖아. 긴장돼가지고. 오늘 무사히 이렇게 무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게 우리 멜로디 덕분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잠깐 켰어요. 네, 이런 컬러 렌즈를 흔히 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 할때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일부러 지금 안 빼고 있어. 짜잔. 여기도. 오늘 이제 공방에 와준 멜로디 응원법 피드백을 해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들어봤어요. 반복해서 들어봤는데, 자, 첫 번째 잘해요. 훌륭해요. 잘했어요. 박수. 우선 박수. 야, 걱정하고 막 우는 소리 하더니 잘하기만 하던데 왜? 역시 멜로디가 괜히 멜로디가 아니야. 잘했어. 근데 자신감 있게, 좀만 자신감 있게 하면은 더 신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약간 응원법이 약간 이런 식이야. 랩 부분이 준비해, 네, 널 위해서라면 이게 응원법이잖아요. 근데 약간 자신감이 부족해서 준비해, 널 위해서라면 점점 끝에만 커. 야야야야 준비해, 널 위해서라면 야야야야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, 전체적으로. 야야 이민혁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. 그래서 자신감만 있게 하면은 오늘 충분히 너무 잘했어요. 좀더 오늘 경험해본 멜로디들 더 자신감 있게 하고, 그리고 두 번째, 화성 부분 있잖아요. 느낄 수 있게 아직은 한두 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. 이거는 잘안 들려서 방송에서도 한두 번더 들어보고, 계속 멜로디가 어려워하면 제가 하향 조정을 하겠습니다, 응원법을. 근데 미세하게 들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두 번째 무대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. 그 화성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, 네온 사인 에워싸 이 부분 멜로디를 빼겠습니다. 잘했는데 좀더 그냥 네온 사인 에어사 이렇게 신나게 해도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좀더 난이도를 낮춰드리는 거예요. 이거 근데 조정이 안돼 있으면은 다음 응원법 하는 날 혼선이 올려나?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. 오늘 응원법 좋았습니다.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네. 역시 걱정을 사서 한 거였어. 네, 아무튼 오늘 진짜 첫 무대를 끝 마치고 며칠간 너무 떨렸는데, 오늘 무대도 살짝 계속 틀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아쉬움이 남네요, 저는. 근데
데뷔 무대니까. 데뷔 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, 그죠? 전 신인이니까. 오늘의 아쉬움을 복귀하면서 더욱 발판 삼아 다음 무대 때더 잘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저 오늘 너무너무 멜로디 고마웠습니다. 3만 분이 들어와 계셔. 5분밖에 안 했는데 하트도 170만 개고. 누가 정리해서 올렸어. 자신감 있게 화성 부분은 앞으로 좀더 지켜보자. 네온사의 에어사 멜로디를 빼자. 잘했어. 진짜 전체적으로 다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하루도 멜로디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수고했어요. 지금 뭐 아이돌 라디오 할 시간이잖아요. 우리 룽디, 이루니 DJ, 멋진 DJ 룽디 방송 보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돌 라디오에서 또 이루니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내일 나 아이돌 라디오 나가는 거 알죠? 오늘 이루니와 민혁이의 지잘남 특집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자,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 200만 개! 고마워요. 오고메, 로사멜. 안녕.